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고문진보, 이 극기명리 고문진보의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장장 130여 편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을 했는데요. 이 극기명을 마지막으로 고문진보는 끝이고, 요 다음 해에는 시경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이 극기명은 노는 안연편에 공자가 안연에게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라고 일러준 말을 근거로 하여서 사욕을 극복해 제거하고 천리로 되돌아가야 함을 강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대림의 극기명, 여러분과 함께 고문진보 중에 마지막 편으로 감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범궐유생이 균기동체은을 호위부린고 아즉육일세니라. 물러기립의 사위정휴하야 승심횡발하야 우불제니라. 대인존성하야 심견제즉하니 초무인교가 자가중적이라. 지위수요 기위졸도라 봉사우천이니 수감모여 자전차례하야 승사진료하니 석위구수르니 금적신복이라. 방기미극엔 군옷을 올려하야 부고발개하니 안치궐렬이요. 여기극지면 황황사달하야 동연팔항이 계제아다리니라. 수괄천하불기오인고 양아질통이 거절오신이니 일일지은이면 막비오사라. 안하인제요 희지즉신이라. 네, 이걸 마지막 편, 이 마지막 글의 희지즉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내용이라서 많이 고학들에게 많이 써먹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대림은 1040년에 태어나서 1092년 전 국송대 이학가로서 자는 여숙입니다. 장제에게 배우다가 그가 사망하자 정의의 문이 되어 사량자 유초 양씨와 함께 정문 사선생이라고 칭해졌습니다. 육경에 박통했고 특히 얘기에 밝았으며 저서로는 얘기전 고고도 등을 남긴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극기명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기명 여대림. 자신을 극복하는 명입니다. 범걸유생이네요. 생명을 지진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품보받아 행체도 같은데 불인을 행한 자, 어질지 않음을 행함은 어째서인가? 내게 사사로운 욕심이 있어서이다. 남과 내가 서로 대립하게 되면 사심이 그들과 갈라지게 하고 남을 이기려는 마음이 마구 일어나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뒤흔듭니다. 성에는 성을 보존하여 마음이 천리를 알고 있으므로
애초부터 인색과 교만이 내 마음을 갉아먹지 못하게 합니다. 천리와 일치하는 본심을 장수로 삼고 그 길을 본심의 부하로 삼아 천명을 받들어 행한다면 누가 감히 나를 업신여기겠는가? 본심이 사욕과 맞서 싸워 이를 굴복시켜서 사욕을 극복하고 틀어막으니 옛날엔 원수와 적이었다가 이제는 신하나 부하처럼 되었도다. 아직 사욕을 이기지 못하여 사욕이 내 본심을 가로막게 된다면 며느리와 시어미도 서로 다툴 것이니 그 나머지야 무엇을 취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를 극복하게 되면 나의 인이 드넓게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천하의 끝까지 환하게 열려 모두가 나의 방 안에 있게 되리니 어느 누가 천하가 나의 인에 기복하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타인의 가려움과 아픔이 모두 내가 절실하게 겪는 듯이 되릴 것입니다. 어느 날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천하에 내가 할 일인 인 어질매 귀착되지 않은 것이 없게 되니 될 것이니 극기봉에 자신을 이기고 예를 회복한다면 예를 회복하는 것을 이룬 안연은 어떤 사람인가? 안연은 공자의 제자지요. 그처럼 안연처럼 되기를 희구한다면 바로 그렇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대목 희지 즉시지요. 그 갈지자를 대명사로 해서 내가 무엇이 되기를 바란다면 곧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 희지적시입니다. 갈지자에다가 여러분들 소망 포부를 한번 넣어보세요. 대통령 뭐 이런 거는 하지 말고 뭔가 편안하게 살기를 좋아하는 것 한번 넣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문진보를 지금까지 감상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또 떠듬거리면서 때로는 틀린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구독자가 한분한분 늘어갈 때마다 제 사기는 더욱더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 중도에 포기할까 하다가도 여러분 구독자가 많은 구독자들 분들께서 한분한분 구독을 해 주심으로써 제 사기를 북돋아 주신 것 같습니다. 고문진보 마지막 회 극기명을 마치면서 제삼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 다음에는 시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경도 좀 부족한 점 많습니다. 저도 시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나 여러분 번역본이나 많은 또 선생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서툰 솜씨로 파일을 만들어서 또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으니 좀 서툴더라도 늘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문진보 같이 감상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시경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